세상은 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뭐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세상이 항상 똑같지 않고 계속 변화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최근과 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또 문명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최근 100년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한 그런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아주 눈부실 정도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대개는 발전을 하고 있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 또 질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 인간들의 건강이 특히 한국인들의 건강이 굉장히 향상되었고 또 질병의 종류도 달라졌고 하지만은 그 질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명도 크게 늘어났고 질병에 대한 어떤 이겨내는 힘도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한 100년 또 그 이전 시대 조선시대에 해당되겠죠. 또는 전통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건강 상태가 어땠을까? 어떤 질병을 앓고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면 그렇게 먼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은 그 한 100여 년 또는 그 이전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관련된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식적인 기록, 조선실록 또는 뭐 조선왕조실록이라고도 그러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공식적인 문서든지 또는 개인들이 남긴 문집에 질병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통계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근대적인 통계 개념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조금 빨리 한 17세기경부터 통계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지만은 우리는 훨씬 뒤에야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에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사망률 그중에서도 특히 영아 사망률이 아주 중요한 보건지표입니다. 한 돌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사망하는지 1년 동안에 출생하는 아기 중에서 몇 명이 사망하는지 돌 되기 전에 몇 명이 사망하는지 하는 게 영아 사망률인데요. 그 영아 사망률이 각기 다른 사회 또는 다른 시대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평균 수명에 대해서도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퍼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지 또 그 질병 때문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하는 이른바 이환율 또 사망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어렵기 때문에 양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100여 년 또 그 이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까요? 대개 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0? 60? 예.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수명에 대해서도 우리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왕에 관한 것이죠. 왕은 태어난 날 또 사망한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라 그러면은 왕이 27명 있었죠. 그 27명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 평균을 내면은 왕의 수명의 평균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왕이 평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40, 50, 아까 평균 수명 60이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그 27 왕이 죽었을 때 나이를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46.1세입니다. 46살.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정말 청년이라고 할 그런 나이죠. 물론 장수한 왕도 덜어 있긴 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46세고 그보다 더 젊고 어린 나이에 죽은 왕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그 수명에 관한 자료인데요.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 영조죠, 영조. 영조는 30살에 왕이 돼서 82살에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82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장수한 왕이었고, 두 번째로 오래 산 왕이 태조 이성계. 73살에 사망을 했고요. 세 번째 오래 산 왕이 고종. 고종이 67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이 도중에 쫓겨났지만은 그 광해군이 66세.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 아들 정종이 62세까지 살았습니다.